김정은 국무장관이 올해 북한에 방문해 비핵화 협상에 나섭니다. 3차 방북을 앞두고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북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정부대표단이 군용기를 타고 북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제 설레고.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농구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할지가 관심입니다. 기내식 대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승객들의 불평과 불만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내식 납품 협력업체 대표를 죽음으로 본 이번 사태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렌탈업체의 부도로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미납 요금을 내야 다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종부세 세율이 최고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금융소득 기준금액은 1천만 원으로 내려 과세 대상도 확대됩니다. 태국의 한 동굴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긴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코치가 실종 열흘 만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굴에 물이 차 있어 당장 구조하기는 어려운데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레 5일부터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 속의 방문이어서 과연 뭘 들고 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비핵화 시간표가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년 안에 북한 핵을 해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역시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둔 압박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 예상보다 지각 출발하게 된 세 번째 방북길에서 폼페이오는 핵과 대량살상 무기의 폐기를 위한 시간표를 북한에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 시험장 등 핵 관련 시설의 전면적 신고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1년 내 핵 해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re's great momentum right now for positive change, and we're moving together for further negotiations. 폼페이오는 지난 방북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비핵화 방식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CVID 대신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새로운 표현을 쓰며 검증에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이번 방북에서는 미북 정상 간 합의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방북 직후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회담을 갖고 방북 결과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핵심은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단순한 분석 기사가 아니라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을 인용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미 정보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왜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CNN 방송이 현지 시간 2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이 위성사진과 도청, 인적정보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동의하겠지만 무기와 기반시설을 숨기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미 정부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기밀 사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미 다 알고 있으니 핵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하라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예전처럼 협상 중에는 핵 개발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내 불신과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검증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북한을 믿는 트럼프에 대한 내부 불만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모르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우리 선수단 50여 명이 오늘 방북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인데 허재 감독은 15년 전에는 선수로 이번에는 감독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공항에 들어섰지만 이내 인사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찾았습니다. 15년 전엔 선수로, 이번에는 감독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남자 대표팀의 허재 감독.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군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우리 선수단은 고려호텔에 짐을 푼 뒤 오후에 간단한 몸풀기 훈련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봤던 그런 풍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훨씬 더 좋아 보였고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밝아서 그냥 우리 남측이랑 다를 게 없구나. 남북 통일 농구 대회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세 번 이어지다 중단됐고 이번이 4회 대회로 15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남북한 선수들을 골고루 섞은 혼합팀으로 경기를 치르고 모레는 남과 북이 친선 경기를 합니다. 국기와 국가는 사용하지 않고 자유투 실패 시 감점을 하고 버저비터를 8점으로 치는 등의 북한식 농구 규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는 8월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여자 대표팀에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여자 농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세 명 정도 있는데요. 기량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선수단은 오는 6일 돌아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농구 선수단의 방북길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농구 광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기를 보러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조 장관과의 면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군 수송기에서 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소를 띤 채 마중 나온 북측 인사와 악수를 나눕니다. 조 장관 개인으로서는 11년 만,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10년 만입니다. 사회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같이 저희가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북측도 정이 통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만나볼수록 진짜 정이 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해지는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남북 농구 경기를 관람한다면 조명균 장관을 경기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조명균 장관이 누구를 만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농구 대회만 하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조 장관이 6일 오후에 평양을 떠날 예정이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평양 체류 시간이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남북미 평양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가서 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아예 기내식을 씻지 못하고 이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먼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시아나 카운터.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옵니다. 기내식이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6시간 넘는 비행시간 동안 기내식 없이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문자만 달랑 보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기내식이라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이유가 편한 자리도 있지만 기내식도 좀
애용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기분은 그렇게 편치는 않네요. 진작에 했으면 다른 대한항공이나 다른 항공편 이용했을 텐데 갑자기 이러니까 또 저희가 캔슬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내식을 제때 실지 못하니 지연 출발이 이어집니다. 그제 아시아나 전체 80편 중 51편이 지연 출발했고 36편은 아예 기내식 없이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28편, 오늘도 14편이 기내식 없이 떠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혼선이 발생했다며 김수천 사장 명의의 사과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상화 기한도 없이 그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서비스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식이 없이 출발한 항공편에 한해 30에서 50달러의 자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한 납품업체가 경험이 많지 않고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화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무법인은 소액 주주들을 모집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면서 문제없이 하루 3만 명분의 기내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란에서 보듯이 애당초 무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기내식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그 납품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기내식 납품을 맡았던 샤프도 앵코입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기내식 3만 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좁은 시설에 물품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탁한 환경이었죠. 가서 정말 일을 해봤더니 소모품에서 이렇게 받쳐주지도 않고 음식도 안 하고 짐을 담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서 있고 지뢰고 이랬다는 거예요. 납품을 총괄하는 GGK는 이런 상황을 알았지만 할 수 있다며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있냐 저거는 있냐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할 수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물량을 맞추려고 사흘 밤을 세웠던 하청업체 대표는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자 고통스러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런 말투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시아나 측은 샤프도 앵코의 납품 능력을 보고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루에 그 물량이 한 2만 5천 정도 되는데 캐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계약을 한 거고요. GGK 측은 내일부터 장거리 노선에만 기내식을 싣고 나머지 구간에는 간단한 음료 등을 넣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기내식 문제로 급기야는 협력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쩌다가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예,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 소규모 기내식 공급업체인 이 샤프트 앵코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은 첫날부터 발생했습니다. 예.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는 하루에 2만 5천에서 3만 명 분량의 기내식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이 샤프트 앵코는 3천 명분을 만든던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기내식 생산업체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사태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 샤프트 앵코가 실제 시설은 2만 명분까지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 협력 업체와 함께라면 2만 5천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봐서 계약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아시아나 항공은 기존 업체를 두고 왜 이런 소규모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된 겁니까? 예, 당초 아시아나 항공은요 2003년 이후에 15년 동안 줄곧 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계열의 스카이셰프 그룹에서 기내식을 납품받아 왔었는데요. 이번 달 1일부터는 게이트 고메 코리아가 납품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3월이었죠. 이 게이트 고메 코리아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이 기내식 공급이 기존의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3개월이 늦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업체인 샤프트 앤코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예. 동안 잘 공급해오던 업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 생긴 건데 그건 예.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측은 기내식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원가 공개도 거부를 해서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이면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 현재 아시아나 항공이 속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요, 박상구 회장인데 금호 타이어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금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셰프 코리아 측은 2016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재계약을 조건으로 이 지주사인 금호 홀딩스에 대한 1,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셰프 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계약이 깨지더라도 불공정한 방법으로는 연장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거절을 했고요. 예. 결국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반면 이 중국 그룹인 이 하이난 그룹은 공교롭게도 지난 3월에 금호 홀딩스에 1,6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이 아시아나와 6대 4의 지분으로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스카이셰프 코리아는 아시아나 항공이 금호 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고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네. 이런 거군요.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던 박삼구 회장이 지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예. 1,600억 원을 투자한 중국 신생업체와 계약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7호 태풍 브라비루는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한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 태풍 특보가 내려진 부산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민희 기자, 지금 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거센 비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 부산항에는 어선 1,6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모여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남해안에 있는 각 항구에는 어선 19,0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은 지금 부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부산 남쪽 앞바다 90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150km인 태풍의 반경 안에서 지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먼바다는 태풍 경보가, 부산과 울산, 경남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순간 최대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졌고 전남 여수에서는 강풍에 날아온 건축자재에 길 가던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김해와 울산, 제주공항은 오늘 하루 항공기가 2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부산항은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려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한반도는 내일 새벽 6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며 오늘 밤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거센 비바람 때문에 현장 방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민진 기자였습니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누수로 이틀째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는데 정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상인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낮인데도 시장 안이 어두컴컴합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얼음이 있어야 할 냉동고엔 물만 뚝뚝 떨어지고 얼차 넘어오거나 해가도 못 쓰는 게 이거 못하다 못하다. 수족관에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죽은 활어들이 내다 버려졌습니다. 일고 달아나가고 막 수족관도 다 고기가 죽을까 봐 산소를 넣고 얼음 주머니를 넣고 어제 하루 종일 난리했잖아 난리. 정전으로 이 가게에서만 민어 8마리 등 40마리가 폐사해 어제 하루만 400만 원가량 손해가 났습니다.
다른 가게도 울상입니다. 하루에 못 팔아도 한 70, 80만 원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90만 원도 못 하니까. 어제 오전부터 폭우로 인한 누수로 정전이 일어나면서 11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전이 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곳 구시장 상인들은 2012년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협 측이 의도적으로 늑장 대처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협이 좀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지금 복구를 조금 늦췄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반발합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누전 상태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그 전기 투입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수협 측은 또 2차 정전 당시 변전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새벽 경북 청도에서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축구장 4개 크기에 산비탈을 깎아내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자락이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패널과 나무가 흙더미와 뒤섞여 널브러졌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산사태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쯤. 토사 200톤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습니다. 중장비가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토사는 산비탈을 깎아 만든 태양광 설비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축구장 4배에 이르는 전체 공사 면적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산을 깎은 곳이었는데 사흘 동안 내린 120mm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은 지난 2016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 아직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준공도 안 나는 겁니다. 준공이 안 난 거예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낮 4시쯤 경남 양산시에서는 하천역 주차장 집안이 내려앉아 자동차 4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경기 광주시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을 이틀째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정수기를 렌탈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했는데 요금 수십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유혜림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헬스장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쓴 정수기. 2015년 정수기 렌탈 A업체가 부도나면서 서비스가 끊겨 애불단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미납요금 수십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해마다 날아듭니다. 첫 해는 20몇만 원 정도, 다음에는 40만 원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 후반에 온 게 77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건 A업체를 인수한 다른 업체. 미납요금을 내야 서비스를 다시 해주겠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받지도 못한 서비스 요금을 왜 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매해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는 좀 답답하죠. 이 식당 역시 무용지물이 된 정수기 미납요금 독촉에 시달립니다. 필터 교체 등 서비스가 끊기면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겨울 내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생수값이 부담스러운 식당은 대신 숭늉을 냈습니다. 저희는 겨울이니까 숭늉을 끓여냈어요. 정수기를 사용을 못하고. 3년 전 회원 10만 명의 정수기 렌탈 A업체가 부도나면서 회사 채권은 B업체로. B업체는 올해 초 채권 추심 전문 C업체에 다시 채권을 넘겼습니다. 담당 회사가 3번 바뀌는 동안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도 못 받고 회사 변경을 알리는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 전화를 안 받아서 아 그냥 하고 지금까지 미뤄진 거죠. 채권을 최종 넘겨받은 C업체는 요금을 내야
정수기 관리 업체 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내신 분들한테는 뭐 의뢰를 줘서 필터를 갈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취하고 있어요. 소비자 3천여 명은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피해를 호소합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된다면은 내용 증명 등을 보내서 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업체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현역 해군 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군은 뒤늦게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회식을 하던 진해의 한 부대 지휘관 A 준장이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 여군을 전화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B 여군의 숙소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고 A 준장은 피해자가 만취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해군은 오늘 새벽 A 준장을 긴급 체포해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딴 성폭력 사건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다시 보안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난 5월 초에는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연관급 장교 2명이 부하 여군 검사 2명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오후 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육해공 참모총장 등과 함께 긴급 공직기강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뒤 현금을 냉장고에 둬야 안전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집까지 들어가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배낭을 맨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중국인 22살 이모 씨가 지난달 20일 80살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1억 5천만 원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이 경찰관을 사칭해 김 씨에게 현금을 찾도록 한 뒤 냉장고에 두는 게 안전하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 그런 뒤 김 씨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며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김 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리 김 씨에게 집 앞 소화전에 열쇠를 넣어두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인출책인 말레이시아인 29살 구모 씨가 돈을 더 가져나오기 위해 다시 김 씨 집을 찾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인출책 구 씨의 진술에 따라 이곳 모텔에 숨어있던 공범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서울 구로구에서도 4,5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경찰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부인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리적,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지난해 8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개봉한 이상호 기자는 부인 서혜순 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영화 속에서 주장했습니다. 파문은 일파만파. 1996년 숨진 김광석 사망 의혹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검의 등 사건 관련자 46명을 조사한 결과 이 기자가 제기한 타살 의혹 등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보고 이 기자가 부인 서 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충분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 없이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피해자 S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반정적 표현을 사용했기에 또 이 기자가 SNS 등을 통해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 혐의.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 제기도 명예훼손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대부분 진술이나 제보에 의존한 점, 취재수첩 등이 홍수에 떠내려갔다며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자는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혜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하면서 이상호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노부부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갓길 같은 안전지대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그대로 있다가 2차 사고가 났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운전석 쪽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 근처에서 6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차로에 있던 노부부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SUV와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 수습 중이었습니다. 먼저 산타페 그 운전석 쪽 긁힌 부분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SM5의 조수석 부분을 이제 본 거죠. 그때 뒤에서 있는 오는 그 오피러스 차량이 이 사고로 80살 이모 씨와 이 씨 부인이 숨졌습니다. 또 차 안에 타고 있던 이 씨의 13살짜리 손녀도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사고의 5배가 넘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지난해에만 40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178건이 발생해 1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의 비상등을 켜시고요. 뒤 트렁크를 여시고요. 그다음 운전자는 뒤에서 오는 후속 차량을 주의하시면서 갓길 쪽, 각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반 여고생 두 명이 함께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처지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17살 이 모양과 김 모양이 어젯밤 9시 반쯤 이 아파트 15층 옥상에 있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옥상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어깨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사이 두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양은 투신 즉시 숨졌고 김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무궁무진한데 당장 눈앞에 또 깜깜했는지 몰라도 휘집어 들 꽃이잖아요. 두 학생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지선호 기자와 함께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보유세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 가운데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준 공시가격이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되는 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와 세율 등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둘 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5%씩 높여서 4년 후인 2022년에는 100%에 맞춥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깎아주는 기능을 했는데 이걸 없애서 세금을 올리는 셈이죠. 세율도 높이는데 누진 정도의 차이를 뒀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더 높아져서 최고 세율이 2.5%가 됩니다.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개념 같은데 지금은 공시지가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4년 뒤에는 100%가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큽니다. 올해 공시가격 23억 원인 이 아파트의 경우에 이 종부세가 50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586만 원으로 오릅니다. 예. 79만 원, 15%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런데 반포와 잠실의 아파트를 가진 이 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25억 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 87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0만 원 정도로 50% 늘게 됩니다. 예.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2주택자는 6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해마다 5%씩 증가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100%가 되는 4년 후에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1,7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돼서 거의 2배 정도 늘게 됩니다. 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로 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거나 또 공시가격을 시가로 현실화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네, 공시가격 인상안은 이번 논의에서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예, 지 기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외에 금융 소득에 대한 언급도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다 합친 건데요. 이번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는 사람이 부쩍 늘게 됐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매기는 하한 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과세 대상이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게 됩니다. 예, 금융소득 과세 대상도 뭐 상당히 많이 느는군요.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지주회사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CJ그룹 로고입니다. 지난해 계열사들이 로고 사용료로 낸 돈이 921억 원입니다. 지주사인 CJ가 챙겼습니다.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 수익이 주 수입이어야 하지만 지주사 CJ는 매출의 62.7%를 이렇게 배당금이 아닌 곳에서 올렸습니다. 지주사 지분은 대부분 총수 일가가 갖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CJ만 그런 게 아닙니다. 18개 지주사의 지난해 수익 구조를 봤더니 LG와 한진칼 등 8개 회사는 배당 외 부수입이 50%를 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배당 수익이 아예 없습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는 더 심각합니다. 18개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55%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니면 사익 편취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순환 출자를 피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주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렇게 운영되면 오히려 총수 일가를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배력의 강화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확장 이런 쪽까지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집단에 대한 다양한 좀 모델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현안,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옛 서울 역사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앞서 민간위원인 두 사람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양대 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삽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의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해왔습니다. 청와대와 노총 측은 면담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서로 의견이 달라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담에선 주 52시간 근로제와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 주무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구도가 이해찬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와 친문 진영 후보의 단일화도 변수로 꼽힙니다. 정문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7선의 민주당 최다선으로 친노 좌장인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당대표 경선 참여를 계획하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출마하게 되면은 한 절반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이 아마 접거나 아니면 그치를 새로 정할 것이거든요. 민주당 대표 경선 구도가 사실상 이해찬이냐 아니냐로 바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지 부진하던 전해철 최재성 의원의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재성 의원만이 아니고 최재성 네. 의원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해찬 의원 중심의 경선 구도를 흔들 변수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가 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개각이 있을 때까지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당을 재건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에 시달리면서 비대위 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회창 전 총재와 도올 김용옥 교수, 그리고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까지 거론을 하다가 국민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형우, 정의화 전 국회의장부터 장하준, 정운찬 등 경제학자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와 도올 김용옥,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예의가 없는 집단이라며 불쾌해했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국민 공모를 벌여 비대위원장 후보를 대여섯 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5-6명은 이제 국민 공모에 의견까지 포함해서 매주 중에 이제 확정. 비대위원 모집은 경제, 외교 안보, 노동, 복지, 청년, 여성 등 9개 분야로 세분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좀 폭넓게. 경제를 잘 알면서 당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가진 인물을 찾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수습에 나설 비상대책위원장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태국에서 동굴에 놀러 갔다가 연락이 끊긴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과 코치 등 13명이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들려온 기적 같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당장 구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 동굴 속에 맞춰봅니다. 징과 북을 치고 연신 그물을 걷어올리는 신용을 합니다. 길 잃은 영혼을 건져올리는 의식. 실종된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미신까지 동원했습니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된 11살에서 16살 아이들 12명과 코치가 동굴에 들어갔다 연락이 끊긴 건 지난달 23일. 동굴 입구에서는
자전거와 가방, 축구화만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열흘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고 옹기종기 앉아 있는 소년들. How many of you? 다소 마른 듯하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Okay, but one week and Monday. You have been here 10 days. 10 days. You are very strong. Very strong. I am really happy. We are happy too. 낭보는 곧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돌아오라며 동굴 안으로 소리쳤던 바로 그 엄마입니다. 하지만 구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곳까지 가기 위해 입구에서 갈림길까지 3km,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왼쪽으로 2.5km가량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수심 5m의 수중지역과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도 지나야 합니다. 구조대도 산소통을 짊어지고 잠수해 꼬박 이틀 만에 아이들이 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걸어서 몇 시간 거리지만 일주일 내내 폭우로 동굴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일단 식량, 의료 지원과 함께 잠수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에는 태국 군경 천여 명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 동굴 구조 전문가들도 달려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t's okay. Many people are coming. Many people. We are the first. 수많은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 13명 모두가 무사 귀환할 때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점심을 간단히 먹는 간식 정도로 여겼습니다. 건너뛰거나 먹더라도 마음에 점 하나 찍듯 조금 먹는다는 뜻으로, 그래서 점심이죠. 작은 만두 모양의 간식 딤섬도 점심을 광둥어로 발음한 이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점심을 가리키는 말에 알 데스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맑은 야외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는 알 프레스코와는 반대로 이 사무실 책상 위에서 급히 먹는 점심을 뜻하죠. 미국에서는 이 알 데스코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이 39%에 이르고, 영국에서는 일하면서 점심을 먹는다는 근로자가 4명 중에 3명 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대로 점심을 들며 창구를 지켜야 하는 은행원들이 특히 이 알데스코의 고단함을 토로합니다만, 연어 셀러리맨들도 전쟁 치르듯 점심을 때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이 직장인들의 식사일 겁니다. 짧아진 근무시간 내에 정해진 업무를 끝내려면 아무래도 이 마음에 점 하나 찍듯 하는 알 데스코가 늘어날 듯합니다. 물론 저녁 회식도 크게 줄고 해가 환할 때 퇴근하면서 끼리끼리 한잔하기도 어색하겠죠. 가뜩이나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벌써부터 음식점 주인들의 한숨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에게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숙제로 떨어졌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운데 저녁만 있는 삶이 되는 건 아닌지, 또 퇴근 후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린 자는 한국판 후라리맨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벌써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과로사회와 결별할 때가 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뀐다고 우리의 저녁이 갑자기 풍요로워지는 건 아닐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취지가 국민의 삶에 제대로 반영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당분간은 지혜를 모아야 할 듯합니다. 7월 3일 앵커의 시선은 52시간 근무 점심과 저녁이었습니다. 네, 태풍 프라피루는 부산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도 쪽을 향해 쭉 북상하다가 모레 새벽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은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곳곳이 31, 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햇살도 뜨겁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내일 영남 해안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외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 장맛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